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리안 스피드 컨텐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빠르게 빠르게 컨텐츠는 악세사리 팔찌 반지편. 물론 제가 만들어놨던 이 팔찌 반지편도 추천드려요. 아직도 예뻐. 자, 그러면 얼른 보러 가실까요? Talkers. 자, 우선 제가 끼고 있는 이 빨간 팔찌 무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선물 받은 제품이라 어디 건지 몰라요. 저는 한 손에는 이런 스트링 팔찌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실버 제품을 이렇게 꼭 끼고 다니게 되는데 이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괜찮더라고요. 선민지의 바레시. 그래서 추천드려보는 스쿠도 제품. 가격대도 괜찮은데 참도 달려있고 자석으로 뜯다 붙였다. 이게 닳게 되면 저걸로 갈아탈 거예요. 브랜드 에끼에서도 스트링 제품이 있습니다. 대신 끈의 사이즈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좀 저렴이 버전을 찾아 드리고 싶었는데 컬러풀하게는 없더라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실버 택 제품. 심지어 실버 제품인데 가격대 괜찮지 않아요? 액세서리 돈 투자 좀 하실 분들, 지갑 사정 괜찮으신 분들은 하스 제품. 컬러풀하면서도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실크 제품이거든.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심플한 스타일의 팔찌 먼저 시작해볼게요. 우선 뱅글류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은근 이게 빠진다, 잃어버린다,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뱅글 스타일인데 좀 얇고 고리가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쿼르코어 제품들. 얇은 놈, 줄 있는 놈, 꼬여있는 놈 다 있으니까요. 뱅글과 다른 팔찌 믹스하기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 가성비 액세서리를 찾는다면 마즈라는 브랜드 괜찮더라. 서지컬 스틸 제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이 있어요. 혼자 팔찌 차기 생각보다 어렵거든? 늘렸다 줄였다. 그리고 정말 가격대가 괜찮은 실버 제품도 있길래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꽃참이 포인트가 되는 실버 태그 제품이에요. 실버 제품에 너무 크지 않은 이 펜던트가 여름에 딱 활용해주기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스트 아르고의 자물쇠 charm. 심플하지만 내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향에 맞는 참 고르시면 질리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가격대가 살짝 있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찾았어요. 비긴스. 제가 실버랑 골드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오묘한 맛의 팔찌 뭐 액세서리를 좋아하는데 딱 그거더라. 여기 액세서리도 한번 둘러보세요. Stalkers. 자, 이제 좀 더 캐주얼한 스타일의 팔찌들을 볼 거예요. 작년에도 추천드렸던 리버티 워크. 여기는 체인 비즈를 적당히 섞어주면서 가격대가 진짜 좋은 브랜드죠. 캐주얼한 느낌의 비즈 팔찌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어센틱 무즈. 저 양쪽에 컬러 들어간 저 꼬임. 뭔가 포인트가 살짝 돼지는 느낌이라 컬러를 좀 옷에는 입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세요. 다음은 AD47. 과하지 않은 선에서 좀 유니크함을 뽐낼 수 있는 팔찌들이 많더라고요. 실버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여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힙노 타입. 끈의 컬러감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끈이면 심심할 수도 있는데 랩터링이 들어간 참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비즈랑 원서크 들어가주잖아. 내 돈이 어디 써있는지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다음은 에슬미. 에스닉한 원석 팔찌 찾고 계신다면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목걸이랑 세트 구성이 굉장히 많아서 함께 영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벨리에. 벨리에 팝업 갔을 때 액세서리류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면서 살짝 우아함이 느껴지는 그런 액세서리였어요. 여름에 흰 티 위에 이렇게 액세서리 하나 포인트 주면 너무 예쁘겠다. 다음은 Ferb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가성비 원석 제품들 찾고 계신다? 여기 추천드립니다. 특히 첫 번째 제주라는 이름을 가진 저 팔찌는 자세히 보면 검정 원석이 살짝 현무암 같은 스타일. 때려야겠어. 다음은 스쿠도. 참과 원석의 조화가 되게 예쁘고 빼다 꼈다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늘어나가죠. 디테일이 예뻐서 하나만 착용해도 예쁘지만 얇은 두께감이기 때문에 다른 팔찌들과 섞어하시기 좋아요. 다음은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토토우 아카이브. 이번 여름 내 취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팔찌 찾으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해층룸. 해층룸에서 액세서리가 나오더라고요. 가죽반 비즈반. 이게 팔찌, 목걸이, 바지, 체인으로까지 가능합니다. 빈티지하게 좀 어두운 컬러감의 액세서리 하지만 좀 유니크한 감성 찾으신다면 추천드려볼게요. 마지막은 아조바의 아조에 조금 더 유니크하고 힙한 감성을 뽐낼 수 있는 진주, 비즈, 잼스톤 다양하게 섞여있기 때문에 팔이 이제 블링블링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디 놀러갈 때 포인트 주기 좋겠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 반지. 우선 가성비 좋은 놈부터. 부식도 잘 안 되는 서지컬 스틸. 액세서리 입문자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세트로 구성이 나와주면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가격대가 좀 괜찮았다 싶었던 실버 제품으로 깔끔한 스타일이라 단정하게 입고 하나 이렇게 턱 껴주면 너무 예쁘겠다. 다음도 실버치고 가격이 괜찮은 브랜드인데요. 백액트 실버. 힙하거나 감성룩 좋아하시는 분들. 실버인데 무광 처리된 느낌. 그리고 살짝 그 뾰족한 디테일이 있어서 손가락에 끼면 진짜 예뻐. 사진이 좀 없더라고요. 다음 반지는 저 절개된 느낌과 저 안에 들어간 오닉스가 블랙이라 무채색 포인트 주기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죠. 퍼스텐. 우아하면서도 유니크한 스타일의 실버 액세서리를 찾으신다면 추천드려요. 특히나 저 현무암 스타일은 퍼스텐 시그니처. 가격 되게 좋아졌다. 하지만 이번에 제 눈에 든 건 저 크리터 반지. 제가 은금 섞인 거 이렇게 좋아하거든. 오묘하잖아.
다음은 이스타 아르고 제품으로 이렇게 살짝 덮여있는 듯한 저 느낌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다른 반지들을 끼실 때 좀 잘 어울리실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슬윤의 반지인데 반지 자체가 유광이 아니고 이렇게 파진 그 곳만 유광인 반짝반짝 고급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심플한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을 반지인 것 같네요. 만약에라도 가성비 서지컬 스틸 제품들을 찾는다? 스칼레토 블랙 추천드려요. 그리고 반지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볼드한 것보다는 살짝 슬림한 얇은 제품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덜 부담스러워. 다음은 살짝 볼륨감 있는 반지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광, 무광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고 특히나 저 웨이브 버전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만지는 맛도 있을 것 같고 내 반지잖아. 그리고 심플한 스타일 마지막은 넘버링.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죠. 심플하게 위평이 평평하게 뭔가 살짝 시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반지인 것 같아서 깔끔한 스타일, 좀 슬릭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포인트 반지. 빈티지한 무광 텍스처감에 큐빅 디테일까지. 그리고 클로버 디테일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클로버 보면 행운이 올 것 같잖아. 요 제품은 선물로도 좋겠네요. 다음은 액세서리 편 항상 등장하는 윌리 앤 더피. 에스닉하거나 빈티지, 레트로 그런 무드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눌러보세요. 반지에 문양 들어간 거 매력있더라. 마지막은 좀 특이한 반지도 준비를 했는데요. 앰프프. 힙한 스타일, 키치한 스타일로 뭐 바닷가 놀러 갈 때 티셔츠 빡 크게 입고 요런 거 액세서리 하나 해주는 것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남자 사이즈로 나오는 게 흔치 않은데 남자 사이즈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찾았어. 수영 안경 반지. Stalkers. 자, 다가올 여름 우리가 옷을 많이 걸칠 수는 없으니까 액세서리를 이제 조미료처럼 얹어줘야 되는데 빠르게 다양한 스타일의 브랜드 제품들을 한번 이렇게 뚜루룩 읊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둘러본 브랜드들 다른 제품들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듯 이전 영상도 아직도 브랜드들 예쁜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두 개 다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호다닥 호다닥 컨텐츠 목걸이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근데 진짜 덥긴 덥다 이젠. 오, 개 땀나.